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의 임상 경험과 또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네. 꿈을 통한 마음 치유입니다. 사실 꿈은요, 그냥 저희가 잘 때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과는 큰 연결고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닌가 봐요. 그렇지 않죠. 네. 네. 꿈을 잘 보면 우리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놓친 것을 꿈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우리가 예, 활용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고 보니까 꿈을 잘만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꿈을 통한 마음 치유 강의 성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현수 씨도 꿈 꾸세요? 저는 꿈을 정말 많이 꾸는 편인데요. 네. 어떤 날은 한 서너 편 꾸느라고요. 잠을 거의 네.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남자는 예. 오랜만 됐다 하면 예. 아무 꿈도 안 꾸고 그냥 예. 잔대요. 다른가 아, 봐요, 사람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똑같이 꿈을 많이 꿔요. 예. 근데 아마 남편분이 잠을 푹 주무실 거예요. 네.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꿈을 안 꾼다. 나는 뭐 거의 꿈을 안 꾼다. 이래 생각하는데 꿈 안 꾸지 않습니다. 꿈은 자다가 누구나 꾸게 돼 있어요. 꿔요. 우리가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 나는 꿈을 꿔서 잠을 못 잤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었다는 건 잠을 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깊은 잠을 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제 꿈을 보면은 우리 수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면서 이런 눈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꿈이 있어요. 아, 저 수면이 있어요. REM 수면이라서 영어로 하면 Rapid Eye Movement라 그래요. Rapid라는 건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Eye는 눈이에요. Movement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푹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자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눈이 탁탁탁 움직이는 수면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예, 그걸 REM 수면이라 그래요. 이제 나머지 수면은 난 REM 수면이라서 그렇지 않은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REM 수면하고 난 REM 수면인데 난 REM 수면은 그 수면 단계가 있어요. 1, 2, 3, 4 단계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는 수면은 REM 수면이에요. 난 REM 수면에도 꿈은 꾸긴 꾸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꿈에 이렇게 스쳐가듯이 한 장면 정도 스쳐가듯이 하는 거고 좀 이렇게 그 내용이 있는 꿈은 REM 수면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REM 수면이란 게 자자마자 바로 REM 수면으로 가진 않아요. 보통 잠이 시작되고 한 90분 정도 후에 REM 수면이 처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REM 수면이 한 90분 간격으로 이래 쭉 나타나는데 새벽녘이 갈수록 좀 길어져요. 보통 보면 새벽녘의 꿈을 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야, 나 요즘 꿈을 많이 꾼다 하는 사람 보면은 새벽녘 잠이 약간 얕은지 또는 꿈이 너무 생생해도 기억이 나는 수가 많아요. 꿈이 좀 끔찍한 꿈이든지 너무 좋은 꿈이든지 제가 볼 땐 난 요즘 꿈을 많이 꾼다 하는 경우는 잠이 조금 옅거나 꿈이 조금 내용이 생생한 꿈이거나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어느 경우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무서운 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그게 이제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누구나 꿈은 꿉니다. 꿈을 보통 보면 우리가 한 20% 정도 꾼다고 봐요. 7시간 자면 한 1시간 반 정도 꿈을 꿔요. 예. 꿈을 꾸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꿈은 꾸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고 꿈 꿨다 해서 내가 못 잤구나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뭐 개꿈이다, 뭐 의미 없다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의미가 있는데 자기는 의미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잘 모르다 보면 가치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이제 의미 없다 이러는데 실제로 꿈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 프로이드고요.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면서 이래 상담을 전문으로 하면서 환자들의 꿈, 저 꿈 이래 해보니까 꿈은 100%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아, 꿈을 이제 좀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꿈 꾸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꿈 안 꾸면 곤란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꿈을 이 자면서 잠은 자되 꿈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REM 수면 때 꿈을 꾸죠. 예. 그럼 이제 자는 사람 딱 보다 눈이 탁탁탁 하면 싹 깨우면 되겠죠. 깨웠다가 다시 재우면은 다시 또 나타나야 되니까. 그 실험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꿈을 안 꾸게 잠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자면서 그 꿈꾸는 수면 시간만 이렇게 탁 깨워서 꿈을 못 꾸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낮에 또 외웠던 거 기억도 안 나고 좀 긴장이 되고 그런 걸 장기간 하게 되니까 막 정신병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정신이 건강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보통 한 서너 편 꿈을 꾸거든요. 예.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꿈은 다른 분들은 되게 예. 어느 정도 꾸세요? 꿈을 어느 정도 꾼다는 건 확실하진 않지만 네. 아까 말한 그 REM 수면 동안에 꾸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실제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실험까지 하냐면은 외부 자극이 꿈을 꾸는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종소리를 땡 쳐요. 땡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 깨워요. 그러면 꿈속에 종소리가 들어오는 꿈을 꿔요, 이렇게. 예, 꾸기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100%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많은 꿈을 꿀 겁니다. 예. 예, 많은 꿈을 꿔요. 꿈에 대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에 예.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그런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예. 꿈을 왜 그렇게 예. 중요하게 보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이전에 한현수 씨는 어떤 꿉니까? 저는 보통 딸하고 연관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이렇게 딸하고 어디 막 다니거나 예. 아니면 어디 가다가 예. 가서 예. 아이를 잃어버려서 막 찾다가 예. 네, 막 울고 막 이러다가 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통 딸아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이 마음이 딸한테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꿈을 꾸시고 뭔가 딸아이한테 좀 위험한 뭐다 잊어버린다, 네. 잃어버린다 이러면은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나 없나고 잘 검토해 보는 게 좋죠. 네. 검토해서 그런 조치를 좀 뭐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 꿈을 꾸면 그 다음날 시장을 데려간다거나 뭐 네. 어디 갔을 때 네. 더 손을 꽉 잡고 다니게 되고 신경을 더 쓰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거는 현명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혹시 서로 놓쳤을 때 어떻게 네. 할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전화번호는 기억하나요? 네, 알아요. 그럼 되죠. 예. 예. 그래서 일단 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래 저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땐 지금 의식적으로 이래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자게 되면 이런 의식적인 건 다 스톱해요. 스톱하고 우리 어떤 내부 정신, 뭐 무의식이랄까, 내부가 이래 쑥 올라와서 꿈을 꾼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꿈꾸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정신 세계는 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꿈으로 우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일 때는 우리 이런 의식으로서 이렇게 판단도 하고 경험도 하잖아요. 잠을 자면은 꿈 세계 속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굉장한 꿈을 꾸세요.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위대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꿈을 꿔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꿈은 하여튼 그때 나의 어떤 꿈 속에 있는 나를 보면 그것이 어찌 보면 내 속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속마음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 내가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그러면 이래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꿈에 대해서 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선 꿈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 컴퓨터 하는 사람은 꿈은 이렇게 또 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낮에 입력이 많이 되겠죠. 우리 컴퓨터에. 그걸 이제 선별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탁탁 보내고 날리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꿈을 꾼다 이런 말도 하고 과학자에 따라서 다 꿈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정확한 정체다 이런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저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꿈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는 알고 계시죠? 네. 예, 정신분석을 처음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꿈을 분석을 했어요. 다른 사람 꿈 분석하지 않고 어떤 뭐 책에 써 있는 거나 들은 꿈 또는 환자 꿈은 분석하지 않고 자기 꿈을 분석해서 왜 자기 꿈을 분석하냐면은 그 꿈을 가지고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쭉 분석해보니까 꿈에 의미가 있더라. 꿈이 우리의 소위 말하는 무의식을 이야기해 주더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1898년에 한 100년 이전에 그 책을 내고 정신분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래 보면은 어떤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이 환자분을 만나고 온 사람을 이분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좋은 이야기 안 했겠죠. 네. 그러고 난 그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제 프로이드 꿈에 파티가 열렸어요. 파티가 열렸고 그 환자분도 참석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프로이드가 어떻게 지내냐 묻고 내가 이렇게 제시한 해결책을 당신은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이면 당신 고통이 안 끝난다 이러니까 그분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을 이제 프로이드가 꾸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꿈을 꾸시면은 적으셔야 돼요. 먼저 꿈을 이렇게 딱 적으시고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난 대로 쭉 적거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쭉 하니까 내가 왜 이런 꿈을 처음에는 의아했죠. 이상하다. 왜 이런 내가 꿈을 꿨을까 했는데 쭉 해보니까 이래서 이런 꿈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아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이런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분석을 받거든요. 그때 항상 꿈을 적어요. 그래서 잘 때는 머리맡에 꿈 노트를 딱 놓고 자요. 자다가 뭐 소변 보러 간다든지 하여튼 깨면은 눈 뜨면 깨잖아요. 네. 눈 감고 막 적어요. 꿈 내용도 적고 적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상이에요. 그 연상이 중요합니다. 연상을 막 또 적어요. 적고는 이제 자죠. 자고 다음날 또 탁 떠올랐을 때 그 꿈하고 연관된 내용이 있으면 또 적어요. 그게 다 연상인데 연상을 통해서 꿈의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이드가 해보니까 자기 꿈이 완벽하게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의미가 있을 거다 해서 이제 꿈이 중요한 게 이제 부각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래 이제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를 보면은 우리가 좀 인격 변화를 주는 좀 이래 심도 있는 치료를 하는 쪽에서는 다 꿈을 다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환자는 나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은 이 사람 아직 깊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심리학 하는 파가 많거든요. 프로이드파, 융파, 뭐 게슈탈트 세라피 치료 뭐 다 많은데 대부분 보면 꿈을 중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래 치료를 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가 꿈에서 먼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이야기하는데 불편을 느낀 사람도 있잖아요. 네. 불편을 느껴서 힘들고 사람 많은 데를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이제 상담도 받고 자기도 노력하고 해서 그런 좀 자신이 생기면 꿈에서 먼저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좀 있으면 현실에서 그래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꿈이란 게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여러분들 혹시 반복적인 꿈 꾸지 않으세요? 자꾸 반복해서 꾸는 꿈. 예. 그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꾼다는 거는 잘 때 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자꾸. 반복적인 꿈이란 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되면 그 꿈 안 꿔요. 어떤 사람은 막 시험 치는 꿈을 계속 꾸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몇 년간 꾸다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안심이 탁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꿈 안 꿔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꿈이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꾸 뭐가 반복된다면 아, 내한테 해결되지 않은 무슨 반복되는 문제가 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 지금까지 뭐 치료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 꿈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우리에게 뭔가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꿈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저와 같은 동료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도 이제 심리 치료를 전문으로 하니까 꿈을 잘 보시거든요. 예. 꿈도 보고 이제 이래 꿈을 잘 활용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이 계약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사무실을. 근데 사무실을 계약을 하려고 하기 전날인가 그 임박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꾼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폭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탁 감을 잡았죠. 아, 이게 내가 지금 계약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거예요. 해보니까 아, 이게 지금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비행기 듯이 아주 멋있게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그 계약을 안 했대요. 안 하고 이제 다른 데를 계약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계약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의사들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공에 처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것처럼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이 그분도 뭐 주인도 만나고 여러 가지 했겠죠. 네. 해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은 됐지만은 이 충분하게 인지 안 된 요소를 꿈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우리 컴퓨터예요. 이 머리가 이 일종의 네. 컴퓨터에 입력된 걸 가지고 쭉 검토를 해본 거죠. 검토해보니까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래 아주 그 드라마틱한 꿈으로 이렇게 탁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이래 중요한 사건이나 또 이래 있을 때 그런 꿈을 꾸면은 이래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꿈이란 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꿈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꿈은 그냥 그 순간까지 뭔가 이런 중요한 점인데 놓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꿈을 통해서 줘요.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줘요. 그냥 주면 우린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폭파돼야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형태로 꿈을 꾸어요. 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누구나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다 그랬어요. 나도 인격자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왔어요. 그날 밤에 꿈을 꾼데 그분이 사기꾼으로 나왔어요. 사기꾼으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런 꿈을 꿔서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그분하고 뭐 이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석연치 않은 점을 내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꿈에서는 아주 크게 이렇게 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 앞으로 여러분들 그냥 개꿈이다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꿈을 해석할 때 보면 아까 제가 연상도 이야기했지만 꿈꾸기 전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잤나 이것도 그 꿈에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아까 제가 그 프로이트 이야기했죠. 그 정신분석을 창시하신 분. 그분도 그 꿈을 꾸기 전날 누가 와서 그 환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그 꿈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1차적으로 딱 꾸고 나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 전날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든지 뭐 일이 있었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꿈을 꾸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 왜 그런 꿈이 꾸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죠. 꿈 자체를 가지고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꿈꾸고 나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하여튼 자기 마음을 한번 착 보세요. 마음을 보면 내가 염려했던 것이 그런 형식으로 좀 과장돼서 나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꿈에 대해서는 뭐 제일 유명한 책이 프로이드가 쓴 꿈의 해석이에요. 그거는 이제 고전이에요. 고전이란 거는 그 당시도 좋았지만 계속 좋은 책을 고전이라 그래요. 예. 고전이 돼서 이제 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사실은. 전문가용이에요. 프로이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좀 읽기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좀 활용하려면 꿈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꿈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분은 뭐냐면은 그 여자분인데 그 프로이드 분석도 받고 또 융이라고 그 심리학의 대단한 분이고 융 분석도 받고 게슈탈트 치료라는 법도 있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꿈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그 자기 집 정원 밖에 외국에는 울타리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 정원 바로 밖에 이래 차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네. 그 길에 자기 개가 나가서 있다가 차에 치여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뭐 꿈이니까 그냥 지나갔겠죠. 네. 일주일 후에 그 자리에서 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조치를 했더라면 그런 걸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꿈의 힘을 쓴 그 저자는 이런 자기 그 꿈에서 이제 자기 신기한 꿈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자기가 그 학교 다닐 때 여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이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유명해졌냐면은 이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 동급생하고 그 학교의 정원사 있죠. 네. 이래 그 하초들 잔디학원 그 정원사하고 결혼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때 걔는 학생인데 그래 이제 다음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야 얘하고 우리 학교 정원사하고 결혼하는 꿈을 내가 꿨어 하니까 에이 그 개꿈이야 이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알아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실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 이제 애들이 와서 야 시험 문제 뭐 나올 건지 꿈 좀 꿔줘 그러고 뭐 그다음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뭐 꿈도 꾼데 안 맞았다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이 꿈을 내가 왜 꿨나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꿈을 꿀 만한 충분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지몽이란 게 있죠. 그 예지몽을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상당 부분의 예지몽이라 할 수 있는 꿈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너무 이래 꿈에 사로잡혀도 좋지 않고요. 또 무시해도 안 좋은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잘 정보를 보면 그 꿈이 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기 동급생하고 결혼하는 그 꿈을 이래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만 자기 기억 속에 학교 저 운동장 뒤편에 그 저 정원수하고 개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몇 번 본 거예요.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결혼한 얘가 그 꿈꾸기 전날 자기 집에 갔어요. 집에 왜 갔냐면 그 엄마가 아파서 간 거예요. 병간호하러. 근데 걔가 자기 집에 병간호하러 가기 전에 얘를 복도에서 한번 마주쳤어요. 그 한 며칠 전에. 근데 자기 엄마가 아주 심하게 아픈 것 치고는 얘가 막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어떤 노래를 흥얼거렸냐면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이러면서 흥얼거리면서 갔을 때 자기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가 병간호하고 간 며칠 후에 정원사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머릿속에서 이 머리가 우리도 모르게 쭉 검토를 해본 거예요. 검토해보고 아, 이 가능성이 높다 하고 그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예지몽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꿈은 저는 확신해요. 정확하다는 거. 그렇지만 꿈에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얼굴은 그 사람 얼굴인데 몸집은 다른 사람 얼굴이고 어떤 거는 어제 일어났는데 또 어떤 거는 오래전에 일어난 게 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래 작업을 하면은 우리가 꿈으로부터 많은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의미 없는 꿈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네. 저는 그걸 확신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제가 한 그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그다음 정신치료자가 되어서 한 4년 2개월을 분석을 받았어요. 이제 그 선배 의사한테 그때 매일 꿈을 적는 거예요. 꿈을 적다가 보니까 한편이 프로이드가 이해되듯이 완전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꿈은 100% 정확하구나.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꿈을 꾸시죠. 네. 꿈을 꾸고 나면은 일단 적고 그다음 예를 들면 그 꿈에 있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와 관계된 게 쭉 떠오르거든요. 떠오르면은 나중에 그 꿈의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예전에요. 왜 보통 예. 외국어 공부할 때 예. 영어나 이런 공부하면요. 예. 예, 공부하면서 영어로 한번 꿈을 꿔야 그 진짜 그렇죠. 공부한 거 맞습니다. 아,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그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 제가 강남에 있던 지금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원 보니까 그 저 간판 밑에 영어로 꿈을 꿔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 분야를 영어뿐만 아니고요. 뭐 불교, 수행, 참선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하나 안 하나는 그와 관계된 꿈을 꾸나 안 꾸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로 꿈을 꿔야 돼요, 사실은. 안 꾼다는 거는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 깨어 있을 때는 우리 의식으로 이래 하죠. 그 다음에 잘 때는 의식은 없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온다 그랬죠. 네. 내가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내 속이 영어로 꽉 차면 잔다고 딱 있으면 영어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불교에서는 이제 뭐 이래 참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참선을 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성철 스님 있죠. 네. 성철 스님은 누가 와서 나는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 꼭 물어봤대요. 너 자는 동안에 자면서 화두를 드느냐. 화두 든다 그러거든요. 네. 딱 자면 화두에 마음이 가 있는 걸 화두 든다 그래요. 네. 너 자면서도 화두 드냐. 아직 자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느라 그 들 때까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래 절실히 생각하면 그게 이래 꿈에 이래 또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꿈 해몽 책들 좀 보셨죠? 네. 그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꿈 해몽 책 보면 꿈에서 불을 보면 뭐 이래 좋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같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 꿈 해몽 책 그 해몽이 제대로 됐나 해가 연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래 보니까 이제 선배 의사죠. 선배 정신과 의사인데 그걸 보니까 그 꿈 해몽 책에 있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맞아요. 예, 정신 분석이나 정신과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큰 틀에서 보면은 틀리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불이 이래 꿈에서 불을 보면 좋다, 뭘 보면 어떻다 하는 게 그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는 틀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맞대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꿈이란 거는 개개인의 특수한 거예요. 네. 개개인의 특수하고 똑같은 꿈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몽책은 대충 참조하시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 네.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꿈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나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또 꾸기 전날 여러 가지를 이래 생각난 대로 해서 이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꿈에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꿈으로 먼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래 불교 신자가 어떤 신자가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그 불교에는 오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켜야 될 네. 다섯 가지 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선 살아있는 건 절대로 안 죽여요. 네. 네. 그 다음에 내 거 아닌 건 손 안 댑니다. 네. 저는 길거리에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왜 안 줌지 아세요? 내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10만 원쯤 어디서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하면 가만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시 가겠죠, 그쪽으로. 네. 다시 가서 아무도 안 가져갔으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안 가져가요. 저 거 아닌 건 손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결혼한 사람 같은 바람 안 피우죠. 네 번째는 거짓말 안 하고. 다섯 번째는 술 안 마시고. 이래. 이제 다섯 가지 지키는데. 이제 불교 신자로서는 이거 지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이래 남방 스님들은 227개를 지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대성 그 보살 스님들은 더 많은 개를 지켜요. 그렇지만 핵심은 이 다섯 개예요. 네. 이래 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뭐 이런 어석대면서 걷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요 다섯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5개를 이제 지키기가 그래 쉽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이 막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노력은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자기가 5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현실에서 잘 지키게 됐겠죠. 그러니까 꿈에 먼저 변화가 나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고 아 나는 좋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는데 꿈에서는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좀 이제 힘도 있고 한데 자기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오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을 이렇게 꽉 채우면은 이제 꿈으로 이렇게 탁 나타나는 꿈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래 유심히 보면 아, 내 부족한 게 뭐며 내가 좀 굳건히 된 거는 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럼 박사님 병원을 찾으시는 예. 분들 가운데서도 예. 그런 분들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거나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분들이라면 꿈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꿈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이래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저, 막 싸우는 꿈을 많이 꿔요. 전쟁 꿈. 전쟁을 꾸어서 전쟁 속에 있는 거죠. 꿈만 꾸면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꿈에서는 그게 실제거든요. 자기는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 꿈을 꾸는 걸 이래 가만히 들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변을 보는 꿈을 또 꿔요. 그러면 그걸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좀 욕망이나 이 저 어떤 욕망 있잖아요. 네. 속에 이래 밖으로 배출되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또 꿈에 동물이 이래 예. 사나운 동물이 나타나면 그것도 좀 욕망으로 봐요. 근데 그걸 규정하지는 않고 언제나 이제 연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네. 제 친구는요 꿈에 그렇게 왜 남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 뭐 현빈, 박지우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애를 한대요. 예, 예. 그런 건 뭐예요? 그건 아무래도 연예인에 대한 뭐가 많은 거예요. 아, 하여튼 자세히 이제 들어보면 거의 나오겠죠. 예. 여자입니까? 네, 여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혼도 했어요. 연예인 남자 이런 예. 그거에 대해서 많은데 너무 많으면 그 사람 조금 변신하고 착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꿈 많이 꾼 사람은 TV에서 연예인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한다 이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꿈에 대해서 쭉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제가 네. 궁금합니다. 네. 우리 부처님은 네.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아,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저 하여튼 자기 수준만큼 꿈을 꾼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만큼. 그리고 꿈은 이를 보면 어떤 분은 막 굉장히 무슨 그 SF 영화처럼 환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래 좀 환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현실적인 꿈을 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날아다닌 꿈 많이 꿔요. 날아다니는데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어디 전기줄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날아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이 좀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어쨌든 꿈은 자기를 여러분들의 꾸는 꿈은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부처님은 부처님의 버금가는 꿈을 꾸겠죠. 하여튼 제가 그 이제 부처님께서 그 경전 이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이 있어요. 그 이제 그 경전 그 사부 이제 저 이 경전은 사부 니까야와 소부 니까야라 적은 니까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부 니까야 전체 중에 꿈 이야기는 딱 한 번만 나와요.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이제 부처님 깨닫기 전에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깨닫기 전에 꾼 꿈을 다섯 가지 꿈을 꾸었다. 내가 깨닫기 전에 다섯 가지 큰 꿈을 꾸었다. 이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꿈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됐다. 일종의 해석이죠. 그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100% 동의해요. 그 꿈 꾸고 나면 부처님께서 뒤에 말 말씀 안 하셔도 아 이래 됐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고 우리 같은 정신치료자나 분석가들이 볼 때 100% 동의하는 해석을 하세요. 그 꿈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꾸신 꿈이고 그 자따까라는 경전이 또 있어요. 소부니까야인데 그건 그 경에는 보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부처님이 해석해 주는 그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꿈을 해석해 준 거죠. 우리처럼.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할게요. 네. 예. 왜냐하면 꿈은 이 경전에서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귀하고 아마도 꿈에 사로잡히지 마라 뭐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꿈 이야기는 거의 안 하세요. 근데 그 두 경이 유일하게 하는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부처님이 깨닫기 바로 전에 다섯 가지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주무신다고 누워 있는데 히말라야 산이 베개예요. 히말라야 산을 딱 베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네.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이거든요. 네. 히말라야 산을 베개로 딱 누우시고, 그 다음에 이 돼지가 부처님의 침상이에요. 돼지에 딱 누워 있습니다. 양팔을 이래 하고 있는데, 왼쪽 팔은 동쪽 바다에 딱 이래 있고, 오른쪽 팔은 서쪽 바다에. 양 다리는 남쪽 바다에 딱 해서 누워 주무시는 꿈이에요. 대단한 스케일의 꿈이에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꿈은 뭐냐면 부처님이 배꼽에서 띠디아풀인데 이게 능굴나무 같은 거예요. 능굴 있죠. 그게 쭉 올라가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이 구름에 딱 닿이는 꿈을 꿨어요. 그게 두 번째 꿈이에요. 그것도 대단하죠. 네. 세 번째 꿈은 뭐냐면 부처님 발에, 양발에 그 벌레가 흰 색깔인데 머리는 까매요. 머리는 까마면서 흰 그 벌레들이 막 이래 올라와서 무릎까지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발에 그러니까 벌레들이 쭉 올라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꿈이에요. 네 번째 꿈은 뭐냐면 양 사방에서 부처님한테 이래 새가 날라오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다른 색깔이 날라와가지고 부처님 발에 탁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면서 흰색으로 바뀌어요. 예, 그게 네 번째 꿈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꿈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똥 오줌이 가득한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더럽혀져요. 하나도 안 더럽혀진 그런 예, 깨끗한 상태를 예, 그 다섯 가지 꿈을 꿨어요. 대충 해석이 되죠. 네.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처님과 견줄 수 없는 대단하게 바른 큰 깨달음을 나는 얻었다. 아까 그 대지에 누워서 그죠?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아까 띠리아 불이래 하늘에 있는 그 구름에 닿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하늘은 그 어째 보면 높은 거예요. 높은 어떤 진리라 볼 수 있는데 진리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팔정도. 팔정도랑은 여덟 가지 바른 길. 우리가 바른 곳에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바른 방법이 여덟 가지예요. 그 팔정도를 그 꿈을 꾸고 깨달아서 천신과 사람들에게 잘 알렸다. 그다음 아까 세 번째 벌레들이 이래 올라오는 거 있죠. 네. 그것은 그 이래 그 저 제가 신자들 있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와서 귀의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귀의를 하는 거예요. 살려고 이래 붙은. 네. 그다음 아까 네 번째 네 가지 색깔이 새가 와서 네. 부처님의 이래 내릴 때 흰색으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인도는 네 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바라문 계급이 있었고 크사트리아라 해서 그 무사 계급이 있고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그 노예까지 있었고 평민 노예 이래 있었어요. 요 네 개 층에서 나한테 와서 귀해서 해탈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도 사람이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출가 성녀들이 필요한 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뭐냐면 옷이 필요하잖아요. 옷 입어야 되잖아요.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이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네 가지 필수품이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보시를 받고 취하는데 내가 거기에 홀리거나 집착을 내거나 탐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오염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거기에서 위험을 보고 내를 잘 지켰다. 그게 부처님의 다섯 가지 꿈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 바로 직전에 꿈이에요. 그다음은 이제 그 자타카라는 경전에 이제 이건 상당히 재밌어요. 어떻게 그럼 부처님께서 꿈을 이래 해석을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냐 이제 하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래 판단하는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도에는 그 16개국이 있었어요. 큰 나라들이 16개국이 있고 두 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요 코살라국이라는 게 북쪽에서 크고 마가다국이 남쪽 중남부 쪽으로 컸거든요. 이 코살라국의 왕이에요. 빠세나디 왕이라고 부처님하고 생년월일도 같고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고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새벽녘에 그 REM 수면이 새벽녘에 길다 보니까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데 16가지 꿈을 꾼 거예요. 꾸고 난데 이분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라문 계급이 있어요. 그 사제 역할을 하는 바라문 그 계급한테 물어보죠. 내가 이 16가지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꿈이냐니까 그 바라문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이거 심상찮은 꿈입니다. 대왕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왕님 생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왕님 재산에 문제가 생긴 이거 참 안 좋은 꿈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사 지내려 하는데 왕비가 이제 부처님 제자거든요. 믿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큰일 났는데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이런 걸 제사를 지내려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안 만나보자.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분 안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온 거죠. 오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꿈을 꿨냐니까 16가지 꿈을 꿨다 그래요. 그 꿈에는 보면은 뭐 황소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보면 이리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막 양을 두려워하고 뭐 이상한 꿈들이에요. 다 보면 누가 봐도 그 꿈은 좀 이상한 꿈이에요. 특히 높으신 왕이 꾸었으니까 뭐 불안하겠죠. 뭐가 잘못됐나. 이제 그 꿈을 가만히 들어보더니만 그러면 한 꿈 한 꿈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꿈을 제가 견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해석하세요.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이 황소가 하늘에 황소가 가득 모여서 막 싸울 듯이 막 으르렁대다가 싸움 안 하고 쓱 사라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내 이런 꿈 건데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꿈은 지금 당신에게 해당되는 꿈이 아니다. 그 꿈은 앞으로 장차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정의로서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되면 가뭄이 엄청 든다. 가뭄이 엄청 들어서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먹고 살 건 없어지고 막 피폐해진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막 비 올 듯이 막 구름이 검은 구름이 몰리고 천둥이 치고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제 비가 올 모양이다 해서 막 뚝도 수리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비가 안 오는 그런 꿈이다.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안심해라. 뭐 그런 식으로 쭉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그래 된다는 그래가 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제사 안 지내고 그 불쌍한 동물들 안 죽이고 하는데 제가 그 꿈 해석을 볼 때 굉장히 현명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실제로 뭐 부처님 그래 생각하신 건지 뭐 그 미래니까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이렇게 된다는 왕한테 메시지도 주고 또 꿈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다는 여러 가지로 볼 때 굉장히 잘 해석하신 것 같아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꿈을 해석하고 또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너무 확대 해석하면 그것도 안 되죠.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예, 여러 가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그게 사로잡혀서는 안 되죠. 네. 예. 내일부터는 무슨 꿈을 어떻게 꿨나 좀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로 강의 들어볼까요? 인간관계의 지혜인데 네. 주로 이제 이래 뭐 이런 부처님으로부터 좀 들어보는 네. 그런 인간관계 지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인간관계 지혜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